부산의 한 여고. 책상 앞에 가림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치마를 입은 학생들이 편하게 앉거나 다리를 뻗기가 어렵고 교사들이 시선을 두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3년 전에 설치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 학교처럼 부산시 학교 74곳에 앞가림판을 설치하겠다며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치마가 불편하다는 걸 교육당국도 인정한 겁니다. 게다가 앞가림판은 다리와 부딪혀 학생들이 바른 자세로 앉는 걸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SNS에서는 바지 교복 허용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두고 왜 앞가림판에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바지를 입고 싶은데 왜냐하면 치마 입으면 바닥에 이렇게 불쑥 앉기도 힘들고 바지 입으면 엉덩이도 별로 안 차갑고 그냥 다리 벌리고 앉기도 편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교복 치마 강요는 성차별적 발상이며 현대판 코르셋이라고 지적하는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가림막은 임시 방편일 뿐이고 교복은 여학생과 남학생을 가리라고 만들어진 옷이 아닙니다. 그냥 단정하고 활동하기 편한 교복 바지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가림판 설치 청원이 있어 계획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복 선택은 각 학교의 자율이라는 입장입니다. 희망 조사를 해서 어떤 그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들이 원하는 바가 반영이 많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편안한 교복 추진 공론위를 만들어 11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편한 교복 도입 검토를 교육부에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강혜슬입니다.